훈종이 귀종령을 내려서 누구누구누구는 후작으로 임명하고 이완용을 포함한 누구누구는 백작으로 임명하고 이완용이 그거 갖고 되게 잘하 그래요. 야, 나 백작 됐어. 백작. 드론은 봤어? 백작? 아.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그 백작이야.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르 꽁떼 드 몽테크리스토거든요. 아. 내가 서양에서 말하는 꽁떼야 꽁떼. 여기서 나온 말이 꼰대입니다. 이완용이 내가 꼰대야. 꼰대. 진짜요? 예. 꼰대란 말이 꼰대에서 나왔어요? 이완용이 하도 꼰대라고 떠들고 다녀가지고 꼴비기 싫은 놈한테 꼰대라고 한 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꼰대야. 네. 꼰대라는 말은 1909년 10월 7일날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3프로TV 중요한 회의 오늘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프로님 오셨고요. 네. 네, 우리 차현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출석하셨죠. 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한일 강제 병탄 이후에 네. 우리의 조선은행 구한국은행 이제 이 은행이 어떻게 됐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요거 이제 빨리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1910년. 이제 강제 병합 이후에 네.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미 대한제국이 예. 중앙은행 비슷한 걸 만들긴 한 거죠? 예. 요 직전까지는? 예. 예. 한 9달밖에 영업을 못했지만 했는데 강제 병합이 되면서 이름을 한국은행에서 한국을 띄어내고 조선은으로 바뀌었다. 바꾸고. 네. 예.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조선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 두 가지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 만들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돌도 되기 전에 이름을 이제 개명을 한 거죠. 개명을 했다는 거 하고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뭐 세계사와 관련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1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이게 그 일본 입장에서 야, 그 이렇게 전쟁할 때는 조선이 좀 일본을 위해서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야, 뭐 하고 있어? 하고 이제 일본을 일본이 조선을 조선은행을 쿡쿡 찔러 가지고 일탈을 해요. 일탈? 예. 하지 말아야 할 일 또는 선린 목적에서 벗어난 일. 어쩌면 일본 사람들이 그게 원래 뜻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은행이 하지 마 중앙은행이라면 특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초창기부터 합니다. 어떤 일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네. 그 줄거리가 될 텐데 결국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풀난다고 태어나자마자 몇 살 되지도 않아가지고 일탈을 한다는 얘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네네. 네. 이게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죠. 그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통감으로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영친왕의 교사가 돼서 9월 달에 아드님 일본에 잘 도착해서 일본식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하고 순종한지한테 보고용 사진을 찍은 게 왼쪽에 조그만 게 있는 거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어린이가 예 왕입니다. 왕의 아들. 예 왕의 아들. 그 영친왕. 예 영친왕이죠. 영친왕이고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우리가 잘 아는 10월 26일입니다. 1909년 네. 11일 날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총에 이제 쓰러지죠. 예. 이게 그 쓰러지기 몇 초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오. 이제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아서 쓰러졌다는 얘기만 하는데 이토가 저기 왜 갔냐? 거기 어디서 맞았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그 총 맞은 장소는 하얼빈 역이었고 예. 하얼빈 역에 간 이유는 러시아의 재무장관 코코프초프를 만나기 위해서 네. 갔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왜 만나러 가겠느냐? 가다가 그렇게 된 거죠? 예. 러시아에서는 우리 꼭 거기서 만나야 돼? 딴 데서 만나면 안 돼? 했는데 이토가 여기를 고집했고 여기서도 공개 장소를 원했었대요. 그 이토가 죽으려고 뭔가 하얼빈에서 만나기로 예. 했어요? 하얼빈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꼭 공공장소 역에서 만나자고. 아, 재무장관을? 예. 또가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희한한 일이네. 예, 그랬던 이유가 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요, 한 40년에 걸쳐서 모스크바에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는 동서횡단 철도를 만드는 게 아주 국운을 건 큰 사업이었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 뭐 이런 예. 거요. 네. 예. 그게 완성이 되면 네. 부동항인 블라디보스토크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다시 남하를 해서
우리 한반도 밑에 마산항까지 연결을 한 다음에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나간다 하는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네? 러일 전쟁에서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 안 되겠다. 우리의 구군은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인가 보다 하고 이 여기 사진에서 보는 화면에서 보는 하얀 부분 만주벌판이 옛날에는 이게 그 빈 땅이었거든요. 여기를 개발을 하자 해서 중국한테 이 철도 부설권을 획득을 해요 러시아가. 네.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합니다. 어이 우리 지금 중국 안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가 지금 각축하기도 바쁜데 만주에서 우리가 또 싸우자고 우리 그러지 말고 만주는 우리 중립지대로 놓으니까 네. 러시아 철도 포기하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래 포기를 하려면 다시 중국으로 줄까? 그러는데 이또오가 아, 그러지 말고 일본한테 넘겨 이렇게 제안을 일본이 한 거예요. 네. 당신하고 러시아하고 일본은 우리 1904년에 전쟁까지 했었는데 아, 그때는 그때고 충분히 돈 쳐줄 테니까 그 만주 철도 부설권을 일본한테 넘기시오. 네. 그래 우리 만납시다. 어디서 만날까? 우리 중립지대인 하얼빈에서 만나자 해서 이때 만난 겁니다. 제 중립지대군요. 네, 중립지대였었어요. 에이. 안중근 의사가 생각하기에 네. 일본하고 러시아가 맞붙으면 한반도는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만남과 일본하고 소련의 미로를 깨야겠다고 해서 안중근 의사가 가서 총을 쏜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날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몇 년 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예. 그때는 안중근 의사가 걱정했던 것처럼 러시아와 일본이 한편이 돼가지고 독일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저항은 했지만 그 시간만 늦췄지 크게 그 미로를 막지는 못했었어요. 네. 예.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난 다음에 네네. 순종이 마지막 명령을 내려요. 귀족령을 내려서 누구누구누구는 후작으로 임명하고 이완용을 포함한 누구누구는 백작으로 임명하고 누구누구누구는 자작으로 임명하고 누구누구누구누구는 이제 남작으로 임명을 합니다. 네. 서양의 공후 백자남 그 5개 계층 중에서 네네. 공작은 왕실에서 가는 거니까 빼고 나머지 4개 계급을 쫙 뿌려줘요. 순종이 저때 나라가 망한 다음에 왜 자기를 부여했을까? 이게 굉장히 또 슬픈 역사인 것 같아요. 고종 때 이미 신하들이 이제 황제한테 이제 간언을 합니다. 네. 잘 나가는 서양 국가들을 보니까 공후 백자남 이 자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계가 나라를 메운 때 세우고 난 다음에 공이 있는 사람 땅 멧대기는 띄워줬는데 네. 그거 갖고는 좀 약했던 것 같다. 우리를 좀 공후 백자남 좀 임명 좀 해주세요 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지네 이제 대접받는 것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고종이 야 공자가 자기가 있어서 존경을 받냐 이놈들아. 그 헛소리 하지 마 하고 이제 이제 저 귀족령 이제 자기를 수여하는 거를 무시를 했었는데 네. 순종에 이르러 이미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거를 자기를 줬다는 이야기는 순종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우리 자손이 살아남으려면 내가 너희들 눈치 보게 생겼다. 날 좀 잘 봐줘 하는 그런 마음이었거나 아니면 에휴 나라가 망했는데 니들 그 전에 자기 원했지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 자식들 하고 씁쓸한 마음에서 줬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슬픈 기록입니다. 네, 네. 어느 쪽이든 예 이완용이 그거 갖고 되게 자랑을 해요. 야, 나 백작 됐어 백작 들어는 봤어 백작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그 백작이야.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르 꽁떼 드 몽테크리스토거든요. 아. 내가 서양에서 말하는 꽁떼야 꽁떼. 여기서 나온 말이 꼰대입니다. 이완용이 내가 꼰대야 꼰대. 진짜요? 예. 꼰대란 말이 꼰대에서 나왔어요? 이완용이 하도 꽁떼라고 떠들고 다녀가지고 꼴리기 싫은 놈한테 이제 꼰대라고 한 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꽁떼야. 예. 꼰대라는 말은 1909년 10월 7일날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이 중에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완용이 유난히 자기가 꽁대라고 떠들고 다녔대요. 이 슬픈 기록인데 슬프고도 웃긴 기록 아닌가요? 네네네. 네. 예, 그런 기록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대한제국은 사라지고
한국은행은 조선행으로 이름을 바꾼 바꾸고. 다음에 예. 일본인을 위한 업무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민간은행 같은 역할을 그 했다는 예, 거죠. 그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로 조선 총독부하고 조선에 온 일본인 사람들, 일본인 이민들을 위해서 대출을 하는 조선 안의 은행이지 조선인을 위한 은행은 아니었고요. 다른 일반 은행은 없었습니까 당시에? 있었죠. 민족계 은행도 몇 개 있었는데 예, 조선은행은 아무래도 자본금은 제일 크고 네. 건물도 이제 깨끗하고 일본인들은 그냥 예. 거기 가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조선에 온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형 은행들이 당연히 하고 있는 국제 영업은 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등치만 컸지 사실상 새마을금고나 신협 역할을 한 거죠. 대출만 해주 돈 갖고 와서 대출해주는. 예예. 예, 예. 그것도 일본 사람한테만 대출해주는 네. 그런 역할만 하고 있었는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쟁하기도 바쁜데 일본은행 니네들 지금 그것만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일본인 가계자금 대출만 하고 있어서 되겠어? 본국에서 호출이 오는 거예요. 뭐하라고? 예. 일본을 위해서 딴 일을 해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도 치렀던 사이인데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향해서 같이 싸웠던 그 기록. 일본이 이렇게 해서 러시아. 이게 블라디보스톡 가가지고 독일군하고 싸웠던 그 장면입니다. 일본군도 독일이랑 그렇게 싸웠었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하고 오스만 투르크하고 네. 이탈리아가 한 편이었고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이 같은 편이었잖아요. 아, 일본도 주요 국가 예. 중에 하나예요? 예, 예. 일본이 근데 일본은 1차 세계 대전 때 가장 최대 수혜자거든요. 2차 세계 대전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고 전쟁을 겪는 하지도 예. 않고 예. 광판. 예. 일본이 1차 세계 대전이 그런 거거든요. 크게 피해 본 거 없이 아, 유럽 대륙이 다 전쟁을 할 때 혼자 수출했거든요. 경기가 무지 좋았어요. 네네네. 그 전쟁 내내 뭐 전쟁 특수를 다 누렸기 때문에 네. 일본이 러시아 저기 1차 세계 대전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전쟁이 시작됐는데 한 두 사람 정도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개했던 이치하라 모리히로 일본 제1은행 경성 본부장으로 왔다가 네. 조선은행 땅을 사고 그 지금 화폐박물관 땅을 사고 네. 뭐 꼰대 역할을 많이 했었다가 뭐 했던 그 사람 예. 기독교 교도했던 영어 선생님 이 영어 선생님 예. 이 사람이 병사를 해요.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일본 사람 기준으로 서울은 너무 춥고 기후 변화가 심해가지고요 굉장히 오지여가지고 기록에 보면 조선은행에서 오래 살았. 근무할수록 명이 짧았어요. 네. 일찍 죽은 사람 많습니다. 추워서. 예, 추웠고 아주 뭐 몸이 고돼서 이치하라 모리히로도 같은 경우인데 40대 중반쯤에 이제 그 초대 조선은행장을 하다가 병사로 갑자기 죽으니까 일본에서 정통 관료가 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쇼다 가지에라는 사람인데 도쿄 법대를 나왔고요. 대장성 차관 출신인데 이 사람이 1911년에 구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바꾸는 조선은행법을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생각이 아주 독특했어요. 네. 당시 극우파 내지는 군부하고 생각이 같았어요. 조선은 우리가 지금 조선은행이라고 붙이고 하지만 조선은행은 조선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일본의 만주 침범과 중국 획득의 밑거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조선은행의 역할은 일본 조선 만주를 관통하는 경제 안정대 즉 N블록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은행을 처음부터 이용해 먹을 생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선은행 총재로 부임을 합니다. 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식산은행이나 아니면 일반 시중하는 은행하고 같아서 되겠어? 너희들은 국제영업도 안 하고 은행원이라고 해서 조선경제만 파고 있어서 되겠어? 모름지기 조선은행 조사부 정도 되면 만주벌판을 연구를 하고 국제화 마인드가 있어야 돼. 해가지고 조선은행에서 근무하는 조선인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큰 눈을 키우라고 강조를 합니다. 네. 이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도 한국은행의 조사부가
세고 다른 시중은행은 업무부가 세잖아요. 영업부가. 네, 예. 근데 한국은행은 조사부가 옛날부터 셌던 이유가 스터디 많이 해야 되니까 스터디를 해야 된다. 스터디도 외국 국제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사부를 아주 확충을 합니다. 네. 그 전통이 지금 한국은행법에도 남아 있어요. 한국은행법 102조에 보면 한국은행 연차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영업 상태를 쓰는 게 아니고요. 법에 아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영 상태와 그 통화 및 네. 정부 정책에 대한 간단한 서술 그리고 금융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다뤄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도 가르치고 국민도 가르치고 경제 전체를 다 다뤄라. 하는 아예 법에 아예 박아놨어요. 한국은행 연차 보고서는 한국은행 영업 상황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걸 조사부에서 그걸 해, 예, 만들어요. 예. 그걸 조사부가 전에는 조사부가 만들어라 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쇼다 가지아의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조선은행은 너희들은 국내에서 다른 은행하고 경쟁할 생각하지 말고 만주 연구 잘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 조선은행장 역할은 열 달밖에 안 해요. 네. 그리고 바로 본국으로 가서 대장성 장관이 됩니다. 발탁한 사람이 있어요. 데라우치가 조선 총독으로 있다가 네. 가서 수상이 되고 조선에서 만났던 쇼다라는 조선은행장은 걔는 조선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 불러서 장관을 시킵니다. 어허. 둘이 아주 그냥 아삼육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주를 말아먹는데 아주 의기투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쇼다가 이제 대장성 장관까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감수를 네. 둡니다. 그때 마침 위안 스카이가 죽고요. 네. 위안 스카이가 왜 저기 손문까지 내쫓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그러다가 이제 병으로 죽어요. 만주국. 예, 만주국 그 그러다가 그 밑에 있었던 단치루이하고 펑거장이 군벌들이 둘이서 싸움을 합니다. 예. 근데 일본이 봐서 아 위안 스카이 있을 때 일본을 중국을 한꺼번에 먹으려고 그랬더니 조금 힘들더라. 그러니 만주부터 차근차근 먹자. 일단 만주에서 그 위안 스카이의 두 부하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한쪽을 우리 친일파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중국으로 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치루이한테 온갖 공작금을 다 주고 네? 만주와 관련된 이권은 다 우리가 일본이 가져온다. 근데 단치루이한테 줄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 일본 국민들한테 일일이 얘기하면 시끄러우니까 조선은행 한 번 돈 찍어서 갖고 오라고 그래. 그럴 목적으로 조선은행을 키웁니다. 돈을 찍어서 갖고 온다고요? 돈을 찍어가지고 그거 만주 단추루이 갖다 줘. 그 조선은행권이었을 텐데 예. 찍은 돈은 예. 만주에서 그 돈이 돈 노릇을 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예. 조선은행권이요. 그 당시에 동북아의 기축통화국이었습니다. 조선? 왜냐하면 예. 중국은 신해혁명 이고 난 다음에 정권이 막 쪼개져가지고요. 네. 지금 엘살바도르처럼 믿고 쓸 수 있는 돈이 없었고요. 중국은 예, 적어도 네. 조선은 일본이 지배를 시작해가지고 뭔가 경제가 안정돼 있고 화폐 제도가 정착이 돼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달러를 쓰는 것처럼 중국하고 만주에서는 조선은행권을 썼어요. 아, 일본 돈을 안 쓰고요? 예, 일본은 또 왜 그렇게 안 했냐 하면 네. 우리가 열도인 일본이 우리 돈이 바로 해외로 나가면 해외 때문에 국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인플레. 해서 예. 조선을 완충지로 삼는 거죠. 스프링으로 삼아가지고 조선은행권을 뿌리게 해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조선에서 그렇죠. 터지라고. 예. 그게 저기 45년에 그렇게 돼서 일본은 인플레를 안 겪고 한국만 겪잖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일본이 그거를 노리고 조선은행에서 돈 찍어서 만주 갖다 줘. 이렇게 이제 쇼다가 머리를 굴린 거죠. 예. 쇼다가 대장성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조선은행 법을 고쳐가지고 증자를 세 번을 해요. 그래서 한 3년 사이에 자본금이 8배가 뜁니다. 2배 이렇게 팍팍팍 뛰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쇼다 가지에 말고 또 하나의 조연 연출 인물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제 니시하라 가메조라는 사람인데 일본에서 제가 구한 사진인데 저게 가짜인 것 같아요. 저 모자 쓴 저 예. 아저씨 사진이 예. 예. 기록에 보면 니시하라 가메조는 아주 시건을 노인네 초라한 볼품없는 노인네 같이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약간 떡대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정원 공작 직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몰래 작업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급파의 원조하고 뭐 친구였는데 이 우지다 료헤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일진회를 세워가지고
1907년에 장사꾼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포목상 박승직하고 공익사라는 의류 수입업체를 세워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의류 수입업자로 돼 있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일본의 극우파 군벌들하고 연계가 돼서 조선에서 각종 공작을 도모하고 이권사업에 개입해가지고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진 한 장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 박승직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두산그룹의 창업주의 아버지죠. 예, 박승직하고 회사를 차렸는데 박승직의 아들 박두병 두산그룹 창업자를 조선은행에 취직을 시켜줘요. 그 두산그룹 창업주가 은행원이었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박승직이라는 포목상 출신의 뭐 예. 과감꾼 뭐 이런 사람이 네. 아들이 박두병이고 예. 그분이 두산그룹을 두산. 세웠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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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이 그러면 박두병의 두자를 쓴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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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두 칠성할 때 그 두자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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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니시가라 가메조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끼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고 이익을 챙기고 하는 이 좀 모사꾼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아, 그렇다고 뭐 박승직이나 박두병이 잘못된 사람은 아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을 은밀하게 추진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와 가지고 데라우치가 조선 총독으로 오니까 쇼다라는 사람을 만나봐라. 이 사람이 굉장히 통이 크고 대장성 관료답지 않고 만주를 생각하고 있더라. 그래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줘가지고 그 두 사람이 다시 일본으로 간 다음에 아삼육이 돼가지고 만주를 말아먹는데 야. 이제 머리를 합칩니다. 네. 그래서 데라우치 정권이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아주 엄청난 정치 공작을 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치루이 정권을 도와서 정치 자금을 대주고 거기서 만주와 관련된 철도, 석탄, 철, 식량 등 모든 인권은 다 데라우치 정권이 가져온다. 이제 이런 계획을 짜서 당시 수상이었던 데라우치가 기획을 하고 대장상이었던 쇼다가 연출을 하고 물밑에 니시하라가 만주까지 쫓아다니면서 다 인권을 하나하나 땡겨오는 그 작업을 벌이는데 이게 데라우치 정권이 망할 때까지 일본 본토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네.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무슨 이권을 찾아와서 누가 가져갔는지 몰랐어요. 조선은행권 찍어서 갖다 준 거예요? 네. 그 아무도 몰랐어요. 하기에 얼마나 찍었는지 뭐 그 정도만 예, 예. 알지. 몰랐죠. 예. 처음에는 그 조선은행하고 대만은행보로 약 500만 엔 정도만 좀 줘봐 했는데 데라우치 수상이 조선은행한테 이제 뻔뿌질을 합니다. 야, 내선일체. 일본하고 조선만 하나가 아니고 너희는 선만 일체를 생각해야 돼. 조선하고 만주가 한 형제야. 그러니까 뛰어놈이라고 자꾸 무시하지 말고 너희가 다 형님 노릇을 해가면서 만주를 도와야 돼. 이렇게 살살 꼬드기면서 네. 만주에 있었던 조선은행의 경쟁은행 요코하마 정금은행 보고 네. 너 나와. 앞으로 조선은행이 만주에서 영업할 거야. 만주 지역에서 조선은행에 특혜를 주고 만주에서 조선은행을 국고대리점을 맡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더 네. 이상 조선은행은 조선은행이 아니고 만주은행이 돼버리는 거죠. 이름만 조선이지. 네, 네, 네.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만주 영업권도 조선은행으로 넘겨 해서 조선은행이 속으로 씩 웃습니다. 아, 현직 수상이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특권을 줘? 땡큐 베리마치지. 그럼 우리도 좀 뭐 서비스 좀 해야 되겠네. 그거 정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만주에서 돈을 막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 안에서 돈 푼 거보다 조선은행이 만주에서 푼 게 더 많습니다. 돈을 푼다는 건 예, 이게 대출도 해주고 뭐 이게 대출해주는 거겠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장상 쇼다 대장상은 증자를 세 번에 걸쳐서 여덟 배로 키워주고 그러니까 조선은행이 신이 난 거예요. 만주인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일본이나 조선의 이해관계와 부합합니까? 만주에서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뭐 식량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제 싼 값에 이제 이게 일본으로 가져가고 네. 가져오고 예, 그러려고 그 조건으로 뭐 돈 예. 빌려주고 뭐 이렇게 예, 예. 조선은행의 일탈이 이게 뭐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당연히 앞으로도 더 예, 예.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제 요거 때문에 한번 된통 쌍꺼풀 터지는데요. 아. 이게 처음엔 신나서 해요. 현직 수상이 특혜를 주고 현직 재무장관이 증자를 허용해 주는데 야. 쇼다가 조선은행 사람 자기는 열 달밖에 은행장을 안 했지만 조선은행에서 임원들이 오면 자기 방으로 불러요. 그래서 은근히 쫑코를 줍니다. 자네 왔어? 지금 여기서 어디서 근무해? 조선은행 경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은행 본점은 아직도 경성에 있나?
난 지금쯤 신징에 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만주지 현재. 아 아직 너 니네 놀고 있냐 이거 그 말이군요. 니네 조그만 땅덩어리 그 왜 한반도에서만 있어 하고 만주로 가 만주로 하고 네. 만주로 자꾸 가라고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죠. 예. 조선은행이 이제 아 이 눈치를 받고 아 우리 만주로 더 뛰어야 되겠다 해서 네. 조선은행 안에서 탈조 입만 조선을 떠나 만주로 가야 된다 하는 탈조 입만이라는 이 말이 유행어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조선은 더 이상 조선은행은 더 이상 조선의 은행이 아니다. 만주로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움직임이 이제 있었던 네. 것이죠. 이제 조선은행이 예. 아 일본인들 중에 이제 조선 땅에 머무는 사람들은 대출도 많이 좀 예. 해주고 예.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탈을 좀 한 것 같은데 네. 어, 조선은행의 일탈 이게 이제 한부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네. 조선은행의 일탈 한번 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탈 한번. 계속해서 한번 우리 차 작가님께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금융 오디세이의 저자 차현진 작가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배거는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